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명품 음식 20선. 고속도로 휴게소에 어떤 명품 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경주 휴게소 동태탕.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는 날에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로 생각이 나네요. 더 먹고 싶네요. 그 시원한 국물. 두 번째, 영산 휴게소 창녕 양파 제육 덮밥 정식. 창녕이 그 지역 이름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양파가 유명한가 봐요. 제육덮밥이면 네, 기본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맛있겠네요. 세 번째, 진주 휴게소 진주 육전 비빔밥. 육전 비빔밥이라뇨? 고기가 주가 되는 비빔밥 같네요. 그니까 비빔밥에 육전이 들어갔다는 거죠? 글쎄요. 그런 거 같은데 맛있겠네요. 네 번째, 군이 휴게소 제비원 된장찌개. 제비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죠? 네.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네요. 다섯 번째, 보성 녹차 휴게소 보성 꼬막 비빔밥. 말만 들어도 아, 네, 침이 나옵니다. 네, 개인적으로 꼬막 진짜 꼬막 러버인데 저는. 저도 그래요. 네, 맛있겠다. 여섯 번째, 정읍 휴게소 웰빙 우렁이 쌈밥 정식. 우렁이 쌈밥도 정말 웬만하면 맛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명품 음식 맞습니다. 근데 또 얼마나 더 맛있길래 이렇게 경선이 됐는지 네, 궁금하네요. 일곱 번째, 이서 휴게소 명품 꼬막 비빔밥 유자청 고추장이래요. 네, 말만 들어도 너무 신선하고 상큼하고 고소하고 네, 달콤하고 네. 여덟 번째, 인삼랜드 휴게소 인삼 갈비탕. 이름만 들어도 약이네요, 약. 이거는 갈비탕에 인삼이 약이지 이거는. 아홉 번째, 옥산 휴게소 순두부 청국장. 청국장에 순두부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맛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다 이거. 열 번째, 괴산 휴게소 엄나무 닭곰탕.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너무 먹고 싶어요. 뜨끈뜨끈한. 열한 번째, 천등산 휴게소 산삼 배양근을 품은 삼계탕. 보약이죠. 네, 보약탕이네, 보약탕. 산삼 얘기만 들어도 힘이 네. 불끈불끈 솟네요. 열두 번째, 충주 휴게소 한방 고추장 불고기 쌈밥. 고추장 불고기 쌈밥이잖아요. 아, 근데 거기 또 한방이 붙었네. 한방 있는 음식이네. 맛있겠다. 열세 번째, 횡성 휴게소 횡성 한우떡 더덕 스테이크. 횡성 한우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네, 그거로 만든 떡 더덕 스테이크래요. 열네 번째, 여주 휴게소 여주쌀 용대리 황태 해장국. 보면은 국물에 그냥 뭐 황태랑 뭐 무랑 이렇게 뭐 많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정말 맛있죠. 네, 맛있고 든든한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것도 꼭 먹어보고 싶네요. 열다섯 번째, 죽전 휴게소 죽전 임금 갈비탕. 갈비탕 앞에 임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더 든든할 것 같네요. 네. 열여섯 번째, 추풍령 휴게소 석쇠 불고기. 석쇠 불고기 맛있겠네요. 그 연기 모락모락 네. 올라올 걸 생각하니까 침이 고이네. 불고기 있은 분들. 열일곱 번째, 망향 휴게소 명품 닭게장. 특히 겨울철 뜨끈뜨끈하게 먹어주면 그냥 말하면 끝이지. 아주 좋죠. 열여덟 번째, 선진강 휴게소 옛날 김치찌개 직접 담근 남도 김치래요. 특히 또 옛날이라는 그 표현이 들어가니까 더 구수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열아홉 번째, 주감 휴게소 보은 대추 왕 갈비탕. 되게 달콤하면서 시원할 것 같은 맛이 진짜 궁금하다. 네, 국물 되게 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휴게소는 최우수상을 받은 휴게소입니다. 스무 번째, 서울 만남 휴게소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 최우수상을 받았대요. 서울이네요 또. 멀지 않은 곳이니까 네. 한번 정말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네. 저는 시간이 맞거나 아니면 여건이 되면 이 음식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라도 휴게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맛집 이렇게 찾아가는 것처럼 네, 가보고 싶네요. 앞으로도 더욱더 재미있고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